자, 고기까지. 자, 오늘은 직화 불고기 떡볶이를 요리해봤습니다. 자, 마이셰프 모델 영탁입니다. 자,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엄청 좋아해요. 근데 또 이렇게 마이셰프에서 떡볶이 메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요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간단해요. 물을 넣고 떡볶이를 끓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고기를 한 1분 정도 돌리시고 마지막에 고기는 마지막에 넣어주시고 요거 화절이 같은 거 요거랑 같이 화절이 같은 거는 뭐야 같이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긴 오뎅을 또 좋아해요. 아주 맞춤형으로다가 그냥 아주 맛이 있죠? 아주 맛이 있죠? 자, 또 고기랑 자, 파절이랑 같이 한번 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가 아주 그냥 직화가 괜히 직화가 아닙니다. 불맛이 그냥 확 들어옵니다. 대투더박 너무 좋아요. 떡볶이도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거의 약간 칼국수보다 조금 굵은 정도의 느낌으로 떡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옵니다. 떡만 먹으면 안 돼요. 저는 항상 오뎅이랑 같이 양상추 막걸리랑 먹으면 참 좋겠네. 자, 여러분 마이셰프 여러가지 메뉴가 있지만 오늘 제가 추천하는 메뉴는 직화 불고기 떡볶이입니다. 맛이 미쳤어요, 미쳤어! 자, 영탁이와 함께 마이셰프 맛있게 즐겨봅시다!